남윤수란 정답인에게 남윤수란 다섯 글자로 한번 얘기해달라고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트리트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정다빈입니다. 네, 인간 수업을 연출한 김진민 감독의 다빈이 미니 역할을 맡아서 비로소 드라마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다빈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이거는 솔직한 거지. 아, 인정하셔도 인정하셔야죠. 네, 인정해요. 인정은 잘 하셨으니까 당연히. 네,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고, 아, 드라마 인간 수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수백 명의 지원자를 뚫고 잘 나가는 학교 일진 서민이 역을 맡은 다빈 씨, 난생 처음 도전하는 캐릭터라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서민이라는 캐릭터라고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진짜 맞나? 이게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처음에는 부담감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 남윤수란 정답인에게 남윤수란 갑자기 다섯 글자로 한번 얘기해달라고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일의 옴. 아, 정말 비즈니스적인 그런 멘트. 안녕하세요, 영스트리트 청취자 여러분, 배우 남윤수입니다. 다빈 씨에게 남윤수란 다섯 글자로 얘기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착한 오라방? 착한 오라방, 착한 오라방. 수요일의 옴. 그쵸. 네. 수요일의 옴. 도착했네요. 네,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의 옴. 남윤수에게 정다빈이란 어떤 사람인지 답장 한번 가시죠. 다빈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수요일의 옴. 땡플릭스 드라마 인간 수업에서 일진 역할을 맡았었는데 리얼한 연기 때문에 진짜 일진 데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연기를 그만큼 잘해서,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나요? 네. 진짜? 네. 이제 선생님도 많은 칭찬도 해주셨고, 많은 친구들이 학교 열심히 다닌다 활동을 하지만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진짜 인기 많았겠다, 그죠? 인기 많았 것 같은데, 네, 그죠? 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빈 씨랑 같이 나와도 또 재밌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너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